소금 좀 넣을까? 이거 심심하니까 짭짤하니 좋아요. 한 덩어리. 이렇게 많이 예. 먹어도 돼요? 밥을 안 먹으면 심심하잖아, 이게. 심심한 복숭. 네. 아니, 소금은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지만,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하는 소금이 있잖아요. 음식을 안 먹으니까 이걸로 대신 섭취를 해야 된다. 우리가 김치 같은 거 먹으면 다 소금 먹자. 옛날에는 역사에 보면 소금 전쟁 나잖아요. 나트륨 소금을 안 먹으면 죽어 사람이. 죽어. 소금 옛날에는 기득권층의 전유물이라 아무나 소금을 만들 수 없었어요. 이 정부 우리 조선 시대에도 소금은 아무나 못 만들. 정부서 관리하는. 지금 저 군자 소래포구 그쪽이 더 염전이 많았잖아요. 그쪽에서 염전하는 사람들이 그 어깨 등짐을 지고 영등포 와서 그걸 팔고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뭐 먹고 싶냐고 하면은 고소한 누룽지. 네. 저 앞에 김밥집 있네. 아, 김밥. 오뎅도 있고, 계란도 있고, 비빔국수도 있고. 아, 우리 딱 앞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어저께는 8시에 문 닫았었는데. 8시 오늘로 문 닫겠지. 근데 애절하게 지금 뭐가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어떤 마음의 각오가 준비가 돼서 그런지, 그전 같으면 한 끼 건너뛰면은 어디 음식 냄새 나면 아, 먹고 싶고. 저기 치킨집 앞에 가면 그 아주 그냥 그 근데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 단식하는 걸 보고 단식하는 줄 몰랐던 모양이야. 아침에 왔어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가서 통닭 한 마리 사가지고 여기다 놓고 갔는데 아침에 왔어요. 안 그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아침에 와가지고 단식하는지 모르고 놓고 갔다. 젊은 친구. 아유 더 다른 분이 달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